예,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또 맞서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면 4.3특별법, 제주 4.3특별법이 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제주도가 지역구시죠. 오영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뭐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이 코로나, 이 백신 접종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접종 시작이 이제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네네. 이제 파업도 거론하고. 네. 뭐 하는데 이게 좀 민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네네. 바라보세요? 글쎄요. 지금 접종을 앞둔 시기에 의사협회의 반응과 대응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은 뭐 이렇게 과한 의사분들에게 과한 법률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예. 이미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고되어 있던 것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협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여야 정치권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 4월 네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네네.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네. 여러 면에서 좀 이 이견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비춰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방역에 네.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는 공통된 그런 인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네네.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의료법 개정안을 이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예고가 됐던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러한 개정안 자체가 어떤 의사들의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그 사안과 관련돼서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은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네네. 이 백신이 접종되는 분 이제 1호 접종 네네.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1호 접종 대상자를 놓고도 뭐 이런저런 또 추측과 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호 접종 대상자는. 이건 뭐 관련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의료 종사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허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개 법령의 근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되면 그 근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방역당국에서 그러한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준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맞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네. 예, 그 부분도 좀 여당에서는 좀 발끈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글쎄, 어쨌든 뭐, 이 접종 순서와 관련돼서는 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금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네네.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처리가 될 텐데요, 본회의에서. 네네. 네. 역시 뭐,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네네. 관심은 이 가덕도 특별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의원들, 뭐, 네네.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은 뭐 한 목소리로 의견이 같기 때문에 네네. 별 문제가 이제 제기되진 않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예타가 네네. 면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네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지적도 있어 왔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한 여야가 합의,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 처리됐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야 합의 처리에 따라서 법사위라든가 본회의에서도 큰 문제 없이 처리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이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잖아요. 네네. 네네. 예, 참여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네. 많이들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4.3으로 인해서 14,500여 명의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 유족분들에게 국가가 희생자로 인정을 했지만 배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배보상을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예. 두 번째는 당시에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와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략 5천 명 가까이 존재하는데요. 예. 이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제주 4.3 사건을 성격을 규정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추가 진상을 통해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즉 정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주 4.3 특별법인 처리가 되면 이 희생자 또 가족에 대해서도 이 배상 보상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형무소에서 또 희생이 된 분들에 대해서도 한 5천 명 정도. 이제 배상 보상이 가능해지는 건데 어떻게 추가 진상조사도 좀 진행되게 될까요? 네.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들을 마련을 했고요. 관련 위원회의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또 여야 추천, 국회 추천 두 분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그런 또 의견도 제시가 돼서 반영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 진상조사의 추가 진상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지금 현재 당시 이제 또 미군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미군정과 관련된 관련 자료의 확보에도 진력을 다하게 된다면 추가 진상조사가 충분하게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4.3은 1948년인가요? 그 미군정 당시에 이제 일어난 참 한국 현대사에 참 아픈 상처인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야당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이게 사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6개월 동안의 용역을 수행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상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거창이라든가 여수 순천 사건, 노은리 사건 등 여러 가지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공감을 했고요. 이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서 후속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4.3 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좀 이 여러 가지 배상 보상 좀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 한국 현대사에도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좀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한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4.3 당시에 그 감옥에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그 명예 회복 조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옥에 끌려가셨던 분들이 이제 군사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불법 군사 재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3 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의 일괄해서 직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당시에 희생이 되었는데 관련 유족이 없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일괄 재심을 통해서 직권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군사 재판은 기록이 안 남아 있나 보죠? 판결문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네. 당시에 또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두 가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통해서 행방불명됐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그 이외에 재판 절차 없이도 뭐 바다에서 수장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산에서 이게 돌아가셨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사망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종 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뭐 배부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명료해져야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둬서 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예, 아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사망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 돼 있네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네. 이 제주 4.3 관련 내용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요. 네네. 이제 특별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주 도민들의 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 발발한 지 이제 73년이 지났지만, 물론,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통해서, 진상규명 작업이 되어서, 대통령의 사과와, 이런 추가 진상조사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인, 명예훼손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그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 수화기가 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진상규명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사람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도민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또 지역구가 제주도시니까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면, 네네. 이 제주도 제2공항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도민 전체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고, 네. 성산읍 주민들은 좀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떻게 네네. 바라보세요? 네, 뭐 우선 지역적으로 좀 달리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저희 도민의 여론과 의견을 잘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영훈 의원님은 이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이낙연 대표의 의중을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뭐 이제 그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 네네. 며칠이 될까요? 이제 그만두시는 네, 건가요? 3월 9일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3월 9일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하시고 당 대표직은 이제 내려놓고 네. 이제 아마 4.7 보궐선거에 집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유세에 집중하시게 되겠죠. 네, 네. 예. 그 일각에서는 좀 대선 후보 선출을 늦추자 이런 얘기가 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시기와 관련돼서는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당원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현재 당헌 당규에서 규정한 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신년 새해 초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네네. 대통령에 대한 좀 사면을 언급하시면서 네네. 좀 언론의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좀 네네.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밝혔고요. 네. 국민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나가면서 직분에 충실해 나간다면 뭐 지지율도 또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좀 지적도 있어서요. 물론 그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차곡차곡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예. 대한민국의 신복지 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과제들을 지금 제시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예. 입법에 있어서도 공동경제산법이라든가 그리고 상생연대산법 등 개혁입법에서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복지 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네네. 지사와는 의견이 많이 다른 건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물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기본소득을 통해서 문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신복지 체제를 통해서 국민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초 생활 수준에 고려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적정 생활 기준을 고려해야 되고 그 이상을 고려해야 될 때다. 그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그 3월 9일 당 대표직을 네. 내려놓으시면 역시 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에 집중하신다는 얘기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영훈 의원께서도 이제 비서실장의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겠네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낙연 대표께서 가는 정치적 행보에 응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